지금부터는 턱관절에 관한 간단한 운동과 마사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턱관절은 턱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 즉 턱을 형성하고 있는 관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턱뼈의 문제라기보단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절이 연결되고 있는 모든 근육들, 측방, 후방, 전방, 하방에 있는 모든 근육들에 관한 운동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턱이라는 것이 이 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목 운동도 반드시 같이 하지 않으면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 운동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 시작할 텐데요. 운동을 하고자 하는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스트레칭 이완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에서부터 목, 목과 어깨까지 쭉 이완이 되는데 어깨가 따라 올라가는 분들은 굉장히 근육이 수축되어 있거나 짧아진 분이므로 다리 의자를 이쪽에서 잡아서 팔이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던가 아니면 반대쪽에 무거운 거를 하나 들고 팔의 위치로 고정시켜주면은 훨씬 쉽게 이완이 되죠. 자, 10초 정도 당겨주신 다음에 반대쪽 귀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잡아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또 팔이 올라가지 않게 의자를 잡아서 고정시키고 근육이. 이때 머리가 돌아가거나 내려가면 사용되는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의 포지션 자체는 정면을 본 상태에서 옆으로만 이완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사용되는 측면에 있는 근육들 우리가 되게 목을 옆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나리선 근육들 주위에 있는 근육이죠. 이 근육들이 한쪽이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턱이 움직일 때, 즉 입을 벌리거나 다물고 저작을 하고 말할 때 사용될 때 입이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을 해보시면 왼쪽, 오른쪽 운동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쪽은 더 짧고, 어느 쪽은 긴장돼 있고, 어느 쪽은 쉽게 돌아가는 걸 본인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돌리고, 근육이 나를 잡아준 상태에서 끝부분에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목을 돌리고, 시선을 45도 상방으로 쳐다보게 되면 정확한 그 근육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하시고, 반대쪽. 돌려서, 자, 자기 근육 밑에 선을 잡고,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거든요. 꼭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턱을 돌렸다가 45도 상방 쳐다보시면 되고요. 바로 하시고. 자,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앞쪽 목에는 굉장히 많은 방향의 근육들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정확하게 운동을 해주시면은 턱관절의 좌우 언밸런스에 있는 상태를 교정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하고.
자, 이 다음에는 목의 뒤쪽 근육과 앞쪽 근육. 앞쪽은 수축시키고 뒤쪽은 이완시킴과 동시에 또 수축시키는 운동을 할 텐데요. 먼저 뭐 누구나 잘하시는 운동이죠. 머리를 앞으로 충분히 당겨주실 때 목만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목 뒤쪽, 우리가 목뼈 밑에 흉추인데 흉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까지 이완되도록 충분히 이제 호흡을 내쉬면서 충분히 이완시켜 주셨다가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렇죠. 목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위쪽 근육까지 충분히 이완되도록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거 바로 하시고요. 밀어주는 건데, 이거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 목 앞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동시에 뒤쪽에 목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을 힘을 주는 운동인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앞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고 긴장하게 되니까 이완시킨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턱만 밀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의 힘으로 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기에 아주 용이하지만 손을 사용하지 않고 턱을 들게 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 동시에 함으로 운동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의 힘으로 가볍게 엄지손가락 두 개로만 턱에 밀어주시면 됩니다. 목은 이완시키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뼈를 잡아주고 C컵을 형성할 때에 힘이 들어가는 뒤쪽 목 근육들이 단단하게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목이 아프거나 일자목이 형성되는 이유 바로 이 근육들이 힘이 없어지면서거든요. 지금은 그런 근육들에게 힘을 주는 운동을 할 건데요. 먼저 이런 수건이라든가 이거는 뭐 반드시 늘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건 같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 목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순간적으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 아플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되는 그러니까 근육의 자기의 근육의 필요량들이, 사용되는 필요량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버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피곤해지고, 따라서 늘어나는 것들을 사용할 때 자기 근육의 긴장도가 적당하게 사용되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뒤쪽에 밴드를 뒤통수의 정면에 대시고요. 자, 자연스럽게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당겨주시고, 다시 앞으로 오는데, 이때 팔을 앞으로 당기지만 사실은 힘을 주고 있는 건 머리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게 됩니다. 자, 밀어주고. 팔을 앞으로 당기지만 사실은 이 밴드가 늘어나는 이유는 머리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때 사용되는 근육은 목 뒤쪽, 옆쪽, 어깨선까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씩 하루에 3세트 진행하시면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목 주위의 통증도 없어질 뿐더러 턱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들도 단단해지면서 지그재그 패턴이라든가 통증을 릴리즈하기 굉장히 용이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절은 일단은 근육의 긴장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는 생활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실에서나 공부를 하다가도 틈틈이 머리가 아프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또 통증이 갑작스럽게 유발했을 때 사용하면은 순간적인 효과도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운동이라기보다는 근육에 대한 이완, 마사지 법입니다. 그런데 마사지나 이완요법을 할때 아주 중요한 건 근육의 결, 방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방향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턱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우리가 사각턱을 유발하고 있는 사각근, 저작근이라고도 하는 그 근육인데요. 얘네들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가볍게 주먹, 계란 하나를 쥔 것처럼 가볍게 주먹을 주시고 주먹을 줬을 때이 도드라지는 이 부위로 우리가 근육을 눌러줄 겁니다. 턱에다가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근육의 방향이 아래 위 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래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침이 시큰하게 침이 보일 정도로 문질러 주시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아래로 문질러 주시고 너무 살짝 문질러도 안 되고 지그시 꾹 누른 상태에서 문질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충분히 이완이 된 다음에는 귀 위쪽에 있는 측두엽, 우리가 측두근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근육이 있는데요. 대개는 두통을 유발하는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들을 풀어주는 건데, 그 근육의 방향, 근육은 귀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개골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 쭉 밀어주시고, 위로, 그 다음에 부채꼴로. 자, 방향은 수직으로 밀고 그대로 이렇게 점점점 뒤쪽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옆으로 뒤로 이렇게 귀를 중심으로 위로 올리는, 그렇죠. 그런 마사지 법. 그다음에 위로 잡고 여기서 이렇게 뒤쪽으로 쭉 올리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위아래가 다 풀어졌으면 턱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아주 작은 근육들이 여러 방향으로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귀 밑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주시죠. 엄지손가락으로, 그렇죠. 턱 밑으로 이거는 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집에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증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면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케어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턱관절 증상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운동들을 가르쳐 드렸고요. 이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 아프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할 때에는 항상 그때그때 운동을 하셔서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이라는 건 일자목과 항상 동반된 증상이기 때문에 목 운동도 동반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더욱더 치료가 잘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